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튀르키예, 태국. 인도, 덴마크, 독일. 지금 UNP와 태극기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기에 대한 경례는 개명대학교 학군단으로 재학 중인 김경민 학생과 김성영 학생이 낭독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 비장함도 느껴지지만 저는 간절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곳 대구에서 동쪽으로는 포항, 그 선이 바로 최후의 보루 불사항쟁의 정신이 서려 있는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수많은 교전들, 고지를 탈환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려 했던 용감한 사람들의 뜨거운 피가 포탄이 땅을 흔들기 시작하고 날카로운 비명이 홍해 퍼지면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전우들이 유학생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전으로 가리고 얼마 남지 않은 탄약을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 쏘아대던 날의 기억은 치열했던 전투를 세웠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화랑 무공훈장,
2024년 6월 25일 대통령 동생 정정순님께 수여됩니다. 화랑 무공훈장 전 육군 제1보병사단 육군 상병 고 구남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들 구민호님께 수여됩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한 외교 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호국 영령과 유엔군 전몰 장병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구국의 일념으로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한 페이지로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 국군 14만 명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4만 명이 전사했고 사망, 학살, 납치, 실종 돌이킬 수 없는 참극입니다. 오늘 6.25 전쟁 74주년 정부 행사를 여는 이곳 대구는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포항, 칠곡 다부동, 안강, 영천을 비롯하여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치열하게 이 결정적인 승리는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이는 하여간 그 거로 결코 임명죠. 피나 나가다가 무장군인들이 나로 데려가더라고. 군대에 소집된다기라. 그 당시에 우리가 소집된다는 게 없다.